우선은 사랑하는, 맨 처음 만나서 대화가 되고요. 사랑하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면 전체 신체 구조가요. 젊었을 때만큼 신진대사가 왕성해집니다. 네, 놀랍죠? 네. 정말입니다. 사랑이란 감정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우리 네, 어르신 세대도 똑같은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네, 똑같은 마음이에요.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인식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책이야. 망측해. 별꼴이야. 이런 한마디가 우리 부모님의 행동을 묶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부모님도요, 3, 40년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결혼 생활을 하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하죠. 네. 네. 그런데 어르신 60세 이상이 되시면 이제 자녀들은 독립을 했고 네, 그리고 혹시 사별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예전처럼 미덕인 세대는 아닙니다, 지금은. 네. 네, 옛날처럼 연령은 내려주실 세대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건강하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정말 에너지를 받으실 수 있는 사랑을 하실 수 있도록 네.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엄마, 아빠한테, 어머님, 아버님한테 당신이 알아서 하겠지 뭐.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요. 이러실 수 있잖아요. 네. 무관심도 네. 어른에 대한 학대일 수 있습니다. 와. 애들에 대해서만 학대가 있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네. 무관심이 가장 나쁜 관심 표현입니다. 아. 네, 여러분들도 결혼 생활 해보시고 여러 가족 관계라든가 이런 사회 속에서도 관계를 맺고 계시고 지위가 있고 위치가 있고 하시겠지만 내가 진짜 사랑하는데 싫으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라도 합니다. 근데 진짜 싫어지면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투명 인간 취급합니다.